사실 딱 들으면 상당히 막연한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좀더확 와닿을 수 있게 제가 이걸 인수분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경계인 그리고 중심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말을 딱 들으시고는 일단 경계인은 그렇다 치고 중심인은 또 뭐지? 라는 생소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또 만들어낸 단어예요. 시간 압축부터 시작해서 인생 캐시백 등등 아무래도 저는 단어 만들어내는 걸 어쩌면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너는 그걸 할수 있네, 없네 라며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 그리고 딱히 좋지도 않고 심지어 별로이긴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어쨌든 별로여도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어쨌든 뭔가 막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편하다는 그 이유로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그리고 결정도, 행동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경계인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계인을 극복한 사람을 지칭하는 중심인들은 소수예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경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한데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뇌과학자인 가비아 톨리키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두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리고 인간의 뇌 이렇게 말이죠. 이 중에서 파충류의 뇌는 호흡, 심장박동, 소화 같은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선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포유류의 뇌 영역과 인간의 뇌 영역, 이두 개의 영역이 우리 뇌에서 충돌하는 것인데요. 포유류의 뇌 영역은 무조건 최우선순위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즉 생존밖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의 뇌 영역은 학습하고 발전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 삶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길 원하죠. 이두 개의 영역이 충돌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이 거지 같은 상태로 계속 살순 없다라고 결심하고 뭐가 되었든 안 하던 걸 생각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면 포유류의 뇌 영역에서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을 딱 띄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무섭고 불안한 감정을 이겨내려고 시도를 하면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포유류의 뇌는 이제 인간의 합리성을 담당하는 뇌의 중추까지 일시적으로 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고 할수 있는 뇌 영역이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능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생존에 지장이 없도록 말이죠. 생존에 지장이 없으려면 안 해본 생각, 안 해본 행동, 한 번도 안 가본 곳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했던 걸 그냥 오늘 또 하고, 내일도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설령 되게 별로이고, 거지 같더라도 이 포유류의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인생, 삶의 가치, 삶의 질과 같은 것들은 포유류의 뇌 영역이 아니거든요. 생존의 지장이 없으면 무조건 오케이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포유류의 뇌가 결정한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한 것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머문다라는 표현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 정말 안전한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경계인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이쪽과 저쪽, 양쪽에 걸쳐있는 꽤나 애매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라는 건 보통 이렇습니다. 한쪽은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곳, 다른 한쪽은 가고 싶지만 저기로 가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곳, 이렇게 양쪽일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의 신념이자 태도입니다. 왜 신념이자 태도인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녁에 돈가스를 먹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신념입니다. 또는 돈가스는 몸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라 신념이죠.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메뉴가 돈가스가 맞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100명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냥 딱 봐도 돈가스니까요. 그래서 사실인 거죠. 반면에 여기 계신 100분 모두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돈가스는 몸에 좋은 음식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100명의 의견이 서로 갈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신념인 겁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100명에게 물어본다면 전원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기로 가고 싶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러한 신념을 다른 사람들은 태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딱 들으면 상당히 막연한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확 와닿을 수 있게 제가 이걸 인수분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습니다. 감정은 행동을 낳죠.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정리하면 생각, 감정, 행동,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바프록터에 따르면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며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맞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플해지는 거예요. 생각, 감정, 행동이 태도니까 태도는 결과, 결국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태도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룸.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결과를 두 손에 받아들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태도를 변하지 않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시켜 주는 단 한 가지의 유일무이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이에요. 절실함이라고도 하죠. 이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에서부터 감정, 그리고 행동에 이르는 여러분의 태도를 성공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절함은 결과,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은 결국 간절함이 전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스스로의 태도가 흐트러지거나 잘 유지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신다면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셀프 퇴장 버튼을 누르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말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간절한가? 라고 말이죠. 간절하다는 것은 정성이나 마음이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것을 의미해요. 이걸 꼭 확인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딱 하나가 남았죠. 경계인으로서 말고 경계를 넘어선 한가운데 서서 행복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중심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간절함이라는 연료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공을 위한 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아가면서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시간 압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 압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압축은 제가 일상에서 지금도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 시간 압축의 엄청난 위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압축은 생각만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시간 압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이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하는 겁니다. 저는 습관을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 내가 의식하거나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출퇴근길에 있었던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면 분명히 대중교통이나 운전을 하고 온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출근하고 나서 정말 100% 고데기를 끄지 않았다거나 전기장판을 끄고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급하게 달려가 보면 잘 꺼져 있었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분명히 정말 그 어떤 기억도 없는데 잘 잠궈져 있는 가스밸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의식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동화된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이라는 건 별다른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 압축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동네 편의점에 갈 때, 산책을 할 때, 샤워를 할 때, 익숙한 출퇴근길을 오고 갈 때, 이걸 다 모으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의 가장 처음부터 마무리까지를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8시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8시간이 걸리는 어떤 것을 30분 만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니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타이핑을 쳐야 한다면 8시간이 걸리는 건 아무리 빨라야 6, 7시간 만에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니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두 달에 걸쳐 해야 할 일, 심지어 반년 동안 해야 할 것들도 한두 시간이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압축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중간에 막히기도 하고 조정하고 망하고 다시 하고 이번엔 좀 잘 되나 싶었는데 다시 망하고 다시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여러분은 8시간이 걸릴 그 일을 2, 3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시간 압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았다면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자 그럼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보고 이거 먼저 하면 되려나?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몇 번이나 혹은 몇십 번이나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시간까지도 압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시간 압축이 생각과 행동의 영역 모두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해본 것, 경험이 있는 것을 할 때 자신감을 갖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걸 할 때는 누구나 낯설고 어색하고 자신감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 압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미 몇 번이나 해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이 바로 명사인 너머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우리는 경계로 가로막힌 저쪽의 그곳으로 갈 자격이 있어요. 나폴레옹힐과 조셉 머피, 자기개발 분야의 구루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것, 더 풍족한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걸 추구하는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괴롭고 초라하며 궁색하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애매하게 경계에 걸쳐있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원하는 시간과 공간의 중심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불편한 줄도 모른 채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건 정말 딱 한 가지예요. 간절함. 바로 간절함입니다. 아마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았을 그 질문을 오늘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간절한가? 정말 그러한가? 라고 말이죠. 간절함. 정말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삶을 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